하이 친구들, 장난감을 사랑하는 남자 턱대 형아. 올 영상의 좋아요가 2000개가 넘으면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무려 5분께 조이드를 드리는 이벤트를 그냥 조이드 아니고요, 한정판 조이드 캡터 화이트를 무려 5분께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일본에서도 구하기 힘들다는 화이트 캡터를 말입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잊지 마세요. 와, 친구들, 조이드 보셨나요? 드디어 조이드 1화가 방영을 했습니다. 아, 조이드 1화를 아직 못 본 친구들을 위해서 장떡대가 조이드 장난감들과 함께 1화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턱대 형아! 주인공 스톰은 숲에서 조이드 크어가를 발견하고 크어가를 잡기 위해 자극하며 버티려 하게 된다. 크어가를 손쉽게 잡는 듯 보였으나 오히려 흥분한 크어가에게 위험에 처하게 되고, 그 옆을 지나던 슈프림 팀의 베이컨이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하고 스톰을 구하게 된다. 스톰은 베이컨과 팡타이거를 보며 굉장히 부러워하며 파트너 조이드를 찾고 싶어 한다. 찾을 수 있을까? 아버지에 대해 회상하며 아버지가 파트너 조이드를 만나 여행을 떠나라고 했던 말을 기억해낸다. 우연히 데스메탈에게 잡힐 위기에 처한 라이거를 만나게 되고, 라이거와 파트너가 되어 데스메탈에 맞서게 되는데, 파트너 하자! 나도 갖고 싶어. 마이쭈? 1화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요, 1화를 간략하게 장떡대가 병맛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장떡대가 와일드 라이거를 정말 이쁘게 어떻게 하면 더 이쁘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뭐가 있죠? 자주 하는 거, 그렇습니다, 도색이 있죠. 도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도색하는 영상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냥 도색하면 재미없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색을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생각난 거, 얼마 전에 동생이 방에서 손톱에 뭐를 칠하고 있다란 말이죠. 이거야, 딱이죠. 제가 지금 동생하고 따로 살고 있거든요. 동생 집에 가가지고 동생 방에 있는 동생 매니큐어를 가져왔습니다. 이걸로 조이드 와일드를 같이 한번 이쁘게 만들어보아요. 이 흰색깔 왜 골격 위주로 칠하고요, 그 다음에 네일아트인 만큼 발톱 칠해줘야 되겠죠. 발톱 칠할 거고, 일단 색깔을 좀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벗겨보죠. 오, 매니큐어를 통한 외피 도색을 완성을 해봤습니다. 일명 샤이닝 라이거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로즈골드, 네, 얼굴 쪽 외피 흰색 부분은 로즈골드를 이용을 해서 금색 빛깔, 은색 빛깔이 조금 더 강한가요? 네, 은색 빛깔이 나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부분은 블랙펄이 들어간 블랙으로 한번 도색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빨 부분은 약간, 네, 여기 초록색, 초록빛깔이 나는 색깔로 칠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티는 많이 안 나더라고요.
저처럼 전체를 도색하는 거 말고 일부분만 색칠할 때는 매니큐어로 사용해도 굉장히 멋스럽게 색칠이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와, 일단 굉장히 공들여서 칠은 해봤는데 매니큐어를 사용했을 때 장단점을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굉장히 색깔이 블링블링하고 이뻐요.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막 날리고 막 이러기 때문에 좀 냄새도 많이 나고 좀 안 좋거든요. 근데 이거는 간편하게 칠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합니다. 단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단 이 매니큐어 동생 방에 있는 거 가져온 거거든요. 이따가 동생한테 로즈골드는 한 통 다 썼습니다. 친구들도 만약에 따라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전체로 하지 마시고 부분만 엄마 매니큐어 갔다가 하시면은 그냥 등짝 스매싱! 아! 자, 집에 있는 장떡대 라이건데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와, 색깔 보세요. 은빛의 샤이닝 라이거, 와일드 라이거, 둘 다 멋있죠? 자, 저의 샤이닝 라이거는 도색으로 인해서 와일드 블라스터를 사용할 수 없다는